지난 6월 영상 편집용 컴퓨터 견적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몇 가지 추천 견적도 알려드렸었는데요.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완벽한 견적들이지만 인텔의 최신 14세대 CPU가 출시되기도 했고 엔비디아의 RTX 4000번대 그래픽카드도 출시되어 다시 한번 영상 편집 추천 견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새롭게 맞출 예정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견적 소개 전에 이번 추천 견적은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테스트까지 해서 검증한 스펙들임을 알려드리며 영상 편집용 컴퓨터 견적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첫 번째, 다다익 램. 메모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대부분의 컴퓨팅 작업은 CPU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 게이밍 PC를 만들건 작업용 PC를 만들건 CPU는 웬만하면 다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메모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모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하는데 영상 편집 시 사용하는 프리미어와 에펙 모두 메모리의 용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의 렌더링 테스트 결과를 보면 메모리의 용량이 늘어났을 때 각각 40%, 166% 더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프리미어 사용자라면 메모리는 적어도 32기가 이상, 에펙 작업을 병행하시거나 프리미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메모리를 64기가 이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CPU는 무조건 인텔. 다들 아시다시피 CPU가 좋으면 영상 편집 성능도 더욱 향상됩니다. 그러므로 CPU는 가능한 멀티 성능이 좋은 걸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영상 편집자라면 무조건 인텔 퀵싱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어, 다빈치 리졸브, 베가스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영상 편집용 툴은 모두 퀵싱크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특히 프리미어에서는 퀵싱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무려 30%가량의 성능 차이가 나므로 CPU는 무조건 내장 그래픽 코어가 탑재된 인텔 CPU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는 그래픽 카드의 중요도가 크지 않다. 프리미어는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하여 프리뷰나 렌더링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외장 그래픽 카드 안에는 하드웨어 가속을 담당하는 전용 코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이걸 MVENC라고 부르는데요. 1660 슈퍼와 3090은 아예 똑같은 MVENC 코어가 탑재되어 있고 4090 역시 거의 같은 성능의 MVENC 코어를 사용하고 있어 어떤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든 대부분의 상황에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픽 카드 가속 효과를 많이 사용하거나 AV1 코덱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래픽카드를 좋은 걸 쓰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픽 가속 효과는 대표적으로는 루미트리 컬러, 각종 블러 효과, 스테빌라이저, 크로마키 등이 있습니다. 해당 효과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CPU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어용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에는 CPU와 메모리에 충분한 투자를 하신 후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펙은 그래픽카드를 전혀 안 쓰기로 유명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래픽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MVENC 코어나 퀵싱크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에펙을 위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대부분 그래픽카드의 중요도가 낮은 편인데 다빈치 리졸브는 예외로 그래픽카드가 정말 중요하니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SSD는 2개 이상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장 공간도 더 챙길 수 있고 특정 상황에서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최고의 영상 편집 견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신 인텔 14세대 CPU와 RTX 4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적용된 유료 광고 하나도 없는 클린한 영상 편집용 추천 견적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추천 견적입니다. 지난 영상 편집 추천 견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했던 견적인 만큼 스펙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저희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견적이 유튜브 4K 편집이 가능한 최고의 가성비 견적입니다. 우선 CPU로 인텔 코어 13세대 i5 13500을 선택했습니다. 힘든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6개의 P코어와 가벼운 작업에 사용되는 8개의 E코어로 구성되어 총 6플러스 8코어, 12플러스 8스레드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형 CPU로 성능도 좋고 효율도 매우 좋은 CPU입니다. 또 내장 그래픽 코어가 있어 영상 편집, 특히 프리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인텔 퀵싱크 기술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직접 사용해보신 분들이 모두 매우 만족하는 CPU입니다. 그 성능은 잠시 후 테스트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CPU 쿨러는 트윈타워의 2팬 구성으로 그 성능이 6만원대 쿨러 못지않지만 3만원대 가격으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보여주는 쿨러마스터 하이퍼 620S입니다. 13,500은 발열이 그리 높지 않지만 성능이 좋지 않은 번들 쿨러를 사용하는 것보단 싸제 쿨러를 추가해 사용하는 게 더 좋기에 13,500에 딱 맞는 CPU 쿨러를 추가했고요. 메인보드는 에이소스 터프 B660M 플러스 와이파이를 선택했습니다. 18만원대 메인보드로 가격은 저렴한데 전원부가 DRMOS라 탄탄하고 무선 기능까지 기본 지원해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메인보드라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가 아닌 고성능 튜닝램의 대명사 지스킬 D5 5600 CL36 이지스 16기가를 듀얼로 구성해 총 32기가를 탑재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메모리 제조사이기도 하고 기본 방열판 스티커가 붙어있기에 이 가격대에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RTX 3060 트윈엣지를 탑재했습니다. 4K 영상 기준 프리미어 6기가 이상, 에펙은 8기가의 VRAM이 탑재되면 영상 편집이 가능한데요. 같은 RTX 3060이지만 가격이 5만원가량 저렴한 8기가 버전보다 12기가 버전이 성능이 20%가량 더 좋아 12기가를 선택했고요. 또 새로 나온 RTX 4060이 아닌 RTX 3060 12기가를 탑재한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3060과 4060 두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비교해 확인시켜 드렸듯이 가격은 4060이 더 비싸고 작업 성능은 3060이 훨씬 더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임 성능은 4060이 좋지만 작업 성능에서는 3060이 더 좋고요. 8기가보다 12기가를 선택하는 게 굿 초이스입니다. SSD는 삼성전자 PM9A1 1테라입니다. 현 시점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제품으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설명은 생략하겠고요. 케이스는 잘만 아이폰입니다. 전, 후, 상, 하 그리고 측면까지 모두 메쉬 타입에 전면 120mm 펜 3개, 후면 120mm 펜 1개, 상단 120mm 2개로 총 6개의 펜이 기본 장착된 케이스이며 쿨링에 있어서는 최고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이라 할 수 있고요. RGB도 제거되어 작업용 워크스테이션으로 활용하기에는 이만한 케이스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 컴퓨터 하나면 영상 편집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FHD 편집 환경에서 프리뷰를 돌려도 전혀 끊김이 없을 뿐더러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막 긁어도 프리뷰 진짜 잘 나옵니다. 또 소니 카메라의 4K 10비트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이 가능합니다. 효과가 여러 개 적용된 구간도 원활한 편집이 가능했으며 무거운 서드파티 플러그인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견적은 프리미어 4K 편집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되는 게 아니죠. 애프터 이펙트 역시 전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템플릿을 불러와도 전혀 끊기지 않고 모두 문제없이 편집 가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드파티 플러그인이 들어간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도 문제없이 편집 가능했습니다. 에펙을 쓰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도 프로젝트는 불러오기만 해도 응답 없음이 뜰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웬만한 에펙 작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렌더링 성능도 한번 볼까요? 프리미어는 트랜지션과 예능 자막이 들어간 4K 화질의 프로젝트를 렌더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낮을수록 출력이 빠르고 성능이 좋은 건데요. 테스트 결과 13400F에 3060Ti 견적이 59초, 13500에 3060 견적이 47초로 두 견적은 서로 비슷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은 13500 견적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편집이 잘 되죠. 제가 괜히 이 견적을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4K 편집은 물론 에펙 작업도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의 컴퓨터로 영상 편집 작업은 물론 게임과 방송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두 번째 추천 견적입니다. 이번 견적은 영상 편집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위해 구성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프리미어와 에펙에서 더 강력한 작업 성능이 필요한 고성능 작업용 PC를 찾으신다면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CPU로 인텔 코어 14세대 i5 14600K를 선택했습니다. 앞전에 소개해드린 13500은 최대 클럭이 4.8기가지만 14600K는 5.3기가로 단일 코어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역시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라 퀵싱크 문제없이 지원합니다. CPU 쿨러는 공랭 대장급 쿨러 펜타웨이브 G06D를 선택했습니다. 가성비와 성능 모두 녹투아를 이긴 괴물 같은 CPU 쿨러죠. 또 많은 작업자가 화려한 LED가 있는 쿨러보다는 LED가 없는 이런 깔끔한 디자인의 쿨러를 더 선호하거든요. 프리미어에서 무거운 작업을 하신다거나 애프터 이펙트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메모리를 64GB로 가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메모리는 팀그룹의 D5 32GB 램 2개를 듀얼로 구성해 총 64GB를 탑재했습니다. 팀그룹 엘리트 플러스는 불량률이 매우 작고
방열판까지 기본 장착되어 있어 가성비가 아주 오지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60 Ti를 탑재했습니다. 이 역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프로젝트를 렌더링할 때 3060 Ti가 4060 Ti보다 무려 30%나 더 좋기 때문이죠. 3000번대 그래픽카드는 깡성능이 좋고 4000번대는 AI를 활용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작업용으로는 깡성능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SSD는 앞에서 선택한 삼성의 PM9A1 1테라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이번 견적에서는 SSD를 2개 탑재해 프리미어에서 무거운 작업을 할 때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도 좋은데요. 자료를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테스트를 통해 검증해 드릴 테니 곧 올라올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케이스는 데이븐의 마스터 M4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에 깔끔하고 심플한 외형까지 게다가 모든 면이 메쉬로 되어 있어서 발열 해소에 유리하기까지 한 맞는 케이스입니다. 이번 견적은 전 견적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메모리가 64GB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싱글코어 성능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께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프리미어 프리뷰 잘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디케이터를 막 긁어도 프리뷰 너무 잘 됩니다. 서드파트 플러그인도 성능이 부족해서 응답 없음 뜰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4K 10비트 영상도 프리뷰 너무 잘 됩니다. 이 정도면 프리미어에서 무거운 작업을 하기에도 충분하고요. 에펙은 더 잘 됩니다. 램 용량을 64GB로 늘리면 프리뷰 성능도 크게 향상되고요. 특히 렌더링 부분에서 2배 더 빠른 성능을 얻을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모션 블러 들어가고 디스톨트 계열 효과로 도배된 프로젝트 역시 너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요. 보편적인 타이포그래피 작업은 물론 모션 그래픽을 공부한다면 다들 알 법한 오디너리 포크에 프로젝트를 돌려봐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에펙 렌더링 테스트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견적은 4분 58초, 두 번째 견적은 3분 59초로 렌더링 성능이 1분 약 20% 더 빨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분 단위여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에펙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 몇 시간 렌더링하는 경우도 많아 이 정도면 정말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견적은 프리미어에서 무거운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지만 에펙을 사용하시거나 템플릿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분들께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추천 견적입니다. 영상 편집을 꼭 전문가분들만 하는 건 아니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상 편집에 입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견적이고요. 이 견적으로도 컷 편집이나 간단한 효과 정도를 넣는 작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CPU는 인텔 코어 i5 12400을 선택했습니다. 100만원도 안 하는 컴퓨터로 무슨 영상 편집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프리미어 정도는 6코어 CPU로도 충분하거든요. 또 퀵싱크가 적용되어 있어 4K 영상 프리뷰도 쾌적하게 가능합니다. 성능은 잠시 후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CPU 쿨러는 가격이 너무 착하고 성능도 꽤 좋은 초가성비 CPU 쿨러 ID 쿨링 DK19를 선택했고요. 메인보드는 ASUS의 프라임 H610M K를 선택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12400과 안성맞춤인 메인보드로 리뷰가 가장 많고 사용자도 많아 이 제품의 안정성은 검증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의 D4 16GB 램 2개를 듀얼 채널로 구성 총 32GB를 장착하였습니다. 삼성 D4 메모리는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베스트셀러 중 베스트셀러거든요. 아, 참고로 삼성 D4 메모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불량 이슈와는 큰 관계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NVENC 코어의 세대에 따라 성능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3000번대 그래픽카드와 같은 NVENC 코어를 탑재한 GTX 1660 슈퍼를 선택하였으며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2도 디스플레이의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어차피 같은 1660 슈퍼라면 비싼 것과 저렴한 것의 차이는 쿨링 솔루션의 차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급에서는 무조건 저렴한 것을 고르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SSD는 역시 가성비가 좋은 삼성의 PM9A1 1테라를 적용했고요. 취향에 따라 다른 제품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만원대 케이스를 쭉 둘러보면 투박하고 못생긴 케이스들밖에 없는데요. 그중 제 눈에 들어온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데이븐 V200인데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또 2만원이 채 안 되는 케이스임에도 강판의 두께가 꽤 두껍고 번들펜도 추가로 제공해줍니다. 가성비 끝내주죠. 이번 세 번째 추천 견적은 취미로 영상 편집을 하실 분들 또는 영상 편집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견적입니다. 다만 이번 견적은 프리미어 입문용으로 구성한 시스템이어서 에펙 작업용 구매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보시다시피 컷 편집과 자막 넣는 작업용으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고
템플릿과 자막 효과가 들어간 FHD 편집도 아주 쾌적하게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막 긁어도 프리뷰 진짜 잘 됩니다. FHD 편집에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는 거 잘 아시겠죠? 또 소니 카메라에서 촬영된 4K 10비트 영상도 프리뷰가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튜브 브이로그나 예능 편집을 하기에 충분한 성능이죠. 하지만 이번 견적의 경우 4K 영상을 여러 편 겹쳐서 사용하긴 어려우니 간단한 게임 방송 편집과 같이 높은 사양을 요구하지 않는 편집을 하실 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렌더링 성능도 한번 볼까요? 프리미어에서 트랜지션과 자막 효과가 들어간 4K 예능 편집 프로젝트를 렌더링 해보았고요. 비교 대상으로는 i5 12400과 비슷한 체급의 라이젠 5600X를 준비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인텔 i5 12400은 1분 18초, 라이젠 5600X는 1분 42초로 12400으로 견적을 구성했을 때가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400이나 5600X로 게이밍 PC를 구성한다면 이런 저렴한 견적에 32기가 메모리를 탑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군으로 5600X에 16기가 구성했을 때의 결과도 보시면 2분 29초로 저희가 구성한 견적과 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노하우입니다. 견적을 조금만 바꿔도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게 되죠. After Effects 프로젝트도 렌더링 해보았는데요. 테스트 결과 6분 45초로 에펙에서는 많이 버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에펙까지 손대는 분이라면 전문가 수준으로 작업하시는 분일 테니 가성비 견적이 아닌 고사양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무튼 이번 견적은 취미 혹은 입문용으로 편집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는 프리미어 사용자분들께 매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추천 견적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려면 역시 i7 이상은 써줘야지 하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은 최고 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어와 에펙은 앞 견적에서 보여드렸듯 당연히 잘 되고요. 이번 견적은 VFX, 컴포지팅, 3D 모션 그래픽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CPU는 최신 인텔 14세대 i7-14700K입니다. 이번 14세대에서 유일하게 코어수가 늘어난 CPU이며 실제 작업 성능도 i9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루크, C4D, 블렌더 등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훌륭한 성능을 지원합니다. 14700K의 이 코어가 늘어나면서 발열 역시 함께 늘어나 최상급 순행 말고는 이 CPU의 발열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존 수냉 쿨러 중 최상위급 성능을 보여주는 빅쿨 LS720 ARGB를 CPU 쿨러로 선택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전원부가 탄탄하고 가성비가 좋은 Z보드 기가바이트 Z790 어러스 엘리트 AX를 선택했습니다. 간혹 14700K에 B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작업용 컴퓨터에는 되도록이면 좋은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모리는 이번 견적과 똑같이 팅그룹 D5 엘리트 플러스 32기가를 듀얼로 장착해 총 64기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64기가가 기본이니까요. 메모리를 128기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픽카드는 조텍 RTX 4070 Ti 트리니티입니다. 최상급 편집 컴퓨터를 구성할 때 4070 Ti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보다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와의 작업 성능 차이를 보여주지만 그 이상은 4080이나 4090과는 작업 성능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SSD는 불량률 적고 안정성과 성능 역시 검증된 최상급 SSD SK하이닉스 P41 플래티넘 2테라를 2개 탑재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작업용 고사양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면 SSD는 2개 이상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케이스는 요즘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브라보텍 가디언 5100M을 선택했습니다. 마감 훌륭하고 확장성도 좋고 편의성도 좋아 정말 만족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퀄리티로 따지자면 20만원대 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번 견적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는 물론이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최고의 성능을 지원한다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에서 인디케이터 긁어도 프리뷰가 잘 되는 것은 물론 4K 프로젝트 역시 잘 돌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애프터 이펙트 역시 무거운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 너무 잘 돌아갑니다. 앞에서 돌려봤던 2D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오디너리 포크의 고퀄리티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도 다 잘 돌아갑니다. C4D도 한번 써봤는데요. 레드시프트 렌더러를 사용하는 씬을 불러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프리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재생 버튼을 눌러도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당연히 옥테인, 아놀드, 브이레이 등 어떤 렌더러를 써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에펙뿐만 아니라 3D 프로그램까지 잘 돌아가는 이 컴퓨터의 놀라운 성능 잘 보셨나요? 최고사양 컴퓨터답게 정말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견적은 강력한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1분 1초가 중요한 실무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가격별로 추천 견적 4가지를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게임 성능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추천해드린 컴퓨터의 게임 성능도 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게임은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해봤고요. 많은 몬스터를 마주치는 카오스 던전을 QHD 해상도에서 풀옵션의 그림자만 끄고 테스트해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가장 저렴한 80만원 견적으로도 QHD에서 70프레임 전후로 렉 없이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엔 영상 편집 견적을 소개해드리는 거라 로스트 아크만 플레이해봤지만 배틀그라운드, 피해거짓, 디아블로4 등 현존하는 모든 게임 가장 저렴한 80만원짜리 컴퓨터로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견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견적은 4K 편집은 물론 에펙 작업도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컴퓨터입니다. 두 번째 견적은 에펙 작업에서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는 고성능 영상 편집용 컴퓨터입니다. 세 번째 견적은 프리미어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초가성비 컴퓨터입니다. 네 번째 견적은 1분 1초가 중요한 실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최고사양 컴퓨터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작업용 컴퓨터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문의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상 편집용 컴퓨터는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도 해보고 견적도 새 부품들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작업용 컴퓨터에 대해 연구도 정말 많이 했고 그 연구의 성과를 모두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작업용 컴퓨터 추천 영상이라 할 수 있고요. 아주 자신 있게 이 영상이 마스터피스라고 자부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업용 컴퓨터 견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상세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저 송 실장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실장입니다.